안녕하세요, 노란점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투명 파우치 두 개랑 달력이랑 그리고 다이어리를 소개하고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온 택배를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투명 파우치예요. 카카오 프렌즈 샵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실제로 샵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온라인으로 찾아봤는데 예쁜 게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이겁니다. 이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저는 내용물이 보여야 그 화장품 도구 같은 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서 내용물이 보이는 파우치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개폐가 좀 편하게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거를 먼저 샀었어요. 근데 이거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그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세면도구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화장품 파우치로 쓸 예정입니다. 이것과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에서 달력을 구매했습니다. 스케줄 달력인데 이렇게 있고 칸을 쓸수 있는 이런 달력 6천 얼마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6천 원대인가 8천 원대인가 제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이거는 교보 핫트릭스에서 산 다이어리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비닐로 되어 있고 펄이 있어요. 펄이 있고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반 다이어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다이어리 종류인데 달력이 보시면은 이렇게 월별로 달력이 되어 있어갖고 60짜리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달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생일이나 일정들을 기록하는 달력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는 걸 좋아해서 필통도 샀잖아요. 필통하고 펜도 샀는데 그거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색깔도 마음에 들고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보 핫트릭스에서 샀습니다. 이 커버만 팔아요. 커버만 팔고 속지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커버만 3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운동하래 쉬는 마인이라는 책 리뷰부터 제가 11월에 새로 산 책들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36.5에서 왕립펑 리샹이 쓴 운동화를 신은 마인이라는 책은 마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마인의 생각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가치관과 목적이 뚜렷한 마인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고 그리고 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뭐 직장인들이라도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목적을 세우는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걷는 사람 하정우인데 이 책은 제가 알라딘에서 샀고 그리고 이 책은 읽어보니까 하정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걷기에 대한 배우 하정우의 예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걷는 방법에 대한 팁 같은 거? 걷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오래 잘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걷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걷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대한 하정우 배우가
지키고 있는 뭐 레시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간단 간략하게 있지만 그런 레시피 같은 것도 있고 좋습니다. 원래 배우라는 직업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데 걷기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식을 하와이나 뭐 그런 장소에서 하는데 휴식처에 가서도 걷기를 할 정도로 걷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걷고 싶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빨리 사라져서 더 오래 걸었으면 좋겠네요. 이책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골든 아워라는 이국종 선생님의 책인데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1,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께도 좀 있고 그런데 빨리 읽히더라고요. 김훈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이국종 선생님이 글을 참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되게 딱딱하고 너무 객관적이고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자기만의 색깔과 김훈 선생님의 색깔을 혼합하여서 개성 있는 문체로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읽혔고 이건 또 빨리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란 이제 환자가 급박한 시간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국종 선생님이 속해 있는 그런 부서 그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그 센터를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충과 고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승으로서나 또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책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공로 같은 거를 많이 돌리시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다는 내용들을 읽고서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상외과? 외상외과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중증 외상센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이제 계속 하는 도중에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연도 2002년부터 2013년도 아 여기 있네요. 중증 외상센터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가사의 경계. 맞아요. 생가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 가장 급박한 환자들, 뭐 응급센터보다 더 급박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데 그 치료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아주대학교 그 이국종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최근에 북한 병사가 넘어와갖고 죽을 위기를 이겨냈잖아요. 수술이 잘된 덕분에 그래서.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에 이제 급박하게 넘어가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절실한 것 같아요. 지원과 그 환경 같은 거, 그런 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2002년부터 2013년이니까 골든아워 2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의 중증 외상센터의 기록이네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책이고, 이 책도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읽은 책은,
결국 컨셉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교보문고에서 제가 바로드림으로 해갖고 받게 되었는데요. 요새는 컨셉의 시대라고 해요. 마케팅보다는 컨셉을 중요시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좀 어설퍼도, 광고 같은 것도 어설프고 좀 부실하게 만들어도 컨셉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의 구매 의욕을 일으키는,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컨셉. 이 컨셉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의 책을 또 하나 주문을 했어요. 컨셉 99%인가? 아,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책도 한번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컨셉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골든아워2랑, 그리고 또 구매한 책이 있는데, 의욕의 기술이라고 제이슨 워맥, 조디 워맥이라는 두 사람이 쓴 책이고, 다산북스에서 만든 책입니다. 의욕의 기술, 이책 지금 또 읽고 있고요. 그리고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조던 B. 피터슨이 쓴 책이고, 책은 조금 두껍긴 한데, 이 책도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갖고 궁금해서 샀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재밌으면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고 되어 있네요. 이책 한번 읽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 주연 배우가. 그래서 퀸이라는 80년대 초반 밴드인데, 다양한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밴드예요. 그래서 한번 그 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물 주인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한번 보세요. 그럼 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일단 영화를 봐야 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추천해 드리고, 네.